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살팅 제약이 정말로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에너지를 보이고 있죠. 상당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으로 보면은 거의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초격차가 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자, 제약이 이상급등입니다. 이 정도면 이상급등이죠. 이상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약이 지금 대장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딱 3주 걸렸죠. 3주. 인내를 계속 하신 분들은 계속하면서 믿고 계속해서 추가매수 그렇게 한 분들은 수익이 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신 분들도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근데 이건 너무 심하게 올라오고 있죠. 뭐든지 과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려는 특성을 보이는 게 주식입니다. 이상급등은 다시 이상 급등 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밀어올리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밀어올려보자. 서정 회장이 왔으니까 서정 회장이 데려온 세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기분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수익권이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위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렸을 때 조금씩 물을 타고 해서 셀트리온은 되는 기업이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이제 결국 올랐죠. 결국 올랐습니다. 결국은 올랐다. 정말 많이 내렸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면서 이제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갈 때 이상급등 형태로 아주 큰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좀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외바닥에서 가다가 외바닥에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조정수를 보이다가 다시 또 나오는데 지금 추세로만 보면은 더막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더 많이 드는데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이때하고 비슷하죠. 이건 이때 정말 엄청난 에너지로 올라갔었는데 이때가 CTP요구 가지고 지금 올라왔던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서정진 회장의 컴백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자리 찾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비교하면 위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특히 셀트리온하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요. 얘는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뭐 아직까지도 바닥입니다. 바닥. 완전히 바닥이죠. 완전히 바닥권이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쟤는 지금 어떤 세력이 밀어올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상승 에너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수익권이다라고 한다면 수익권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한번 보시면 지금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인데 2022년 3월달이죠. 2022년 3월달 고점으로 본다면 오늘 고점으로 본다면 2022년 3월 거의 최고가 수준 위치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1년치 하락을 3주 만에 다 회복을 한 겁니다. 1년 동안에 하락한 부분을 3주 만에 회복했다. 자, 3주 만에 회복을 했는데 엄청난 에너지로 크게 올라왔죠.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외바닥으로 올랐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내가 수익이다라고 했을 때 수익이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3주 동안에 아주 상승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상승이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은
3월 한 달간 66% 올랐죠. 근데 지금 얘가 거의 세력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온은 7.7% 올랐습니다. 7.7%.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 올랐죠. 제약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많이 올라도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6배 이상 올랐죠. 6배 이상. 거의 9배 올랐죠. 9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쭉 올라서 이제 24월 선 수준까지 한번 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비슷하죠. 쭉 끌어올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종가 100% 올랐죠. 100% 오르고 그 다음에 또만11% 정도 조정을 받죠. 지금 상태를 보면은 66%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한 번쯤 조정을 한번 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조정이 나오겠죠. 여기 저가를 보면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줬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반락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만약에 내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한번 했다가 더 가면 할수 없는 거죠. 더 가면은 할수 없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사주지 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한번 이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볼 만하다. 자, 3주 동안에 1년치 하락을 다 회복을 한 상황이면은 아주 큰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뭔가 좀뭐 제대로 된 상승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상급등인 상태이다 보니까 세력이 이제 밀어올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한번 흔들어 제끼면 또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다 팔기가 좀 애매하다. 다 팔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좀 아깝다라고 한다면 일부 매도하면 되죠. 일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서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면 50%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 한70% 매도를 하고 아니면 80%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보겠다. 아니면 수익이 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35% 정도 된다. 그럼 35% 수익이죠. 수익 난 금액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다 잃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고 이제 주가가 다시 지금 이상급등입니다. 이 정도면 이상급등이기 때문에 출렁임이 클 겁니다. 출렁임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도할 이유가 없죠. 얘는 매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조정을 하든 말든 지금 워낙에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급등한 위치가 너무 높죠. 너무나 높다. 이게 어디까지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거하게 지금 제대로 해먹고 될지 아니면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또키 맞추기 한답시고 이렇게 또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오른 거는 이런 소식이 있었죠. 이 도네츠 피질 도네리온 패치 셀트리온 이제 푸치는 알츠하이머 약 도네리온 패치 심포지엄 개최. 자, 요런 지금 이 호재를 가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했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상급등 형태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패치 치료제, 요걸 재료 삼아서 밀어올린 듯한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선정 여성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 못 갔습니다, 이거. 못 갔다, 이렇게. IQ만 올라가겠죠. 예전에 이런 소식 나왔을 때, 셀티언 제약 절대로 안 움직였죠. IQ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얘는 그냥 셀트리온 그룹하고 똑같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끼었습니다. 저 소식 몇번 나왔죠. 근데 지금은 저런 소식 가지고도 움직이는 상황이다. 세력이 들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차익 실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생각을 그렇게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